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정말 간만에 야간 작업하러 왔네요. 여기는 지금 야간에 복잡해지는 도로인데 다행히도 여기가 일방통행로예요. 일방통행로는 아시죠? 한쪽만 보면 된다는 거. 지금 뭐 간혹 거꾸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양방향 통행보다는 많이 좀 편리한 도로죠. 한쪽에서만 좀 도로 통제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물량은 차량 3대입니다. 첫 번째 차량에 마이톤 2바레트. 마이톤은 천장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에 경량 철자재, 스터드나 런너, 엠바 이런 거 싣고 왔고, 그 다음 마지막 차량에 석고부도 싣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 처음 내리고 있는 이 마이톤 싣고 오신 사장님은 저랑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뭐 같은 동네 아파트만 틀리죠. 그 전에는 자주 전화 주셨었는데 요즘은 뭐 일이 없나 봐요. 물량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주들이 다 지게차를 불러주니까 이분이 직접 전화할 일은 없으신가 봐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요즘 코스염도 기르시고 아주 멋있어지셨더라고요. 저보고 얼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마이톤 파레트는 파레트가 한 1200 정도 돼갖고 두 개를 한 번에 뜨면은 제 지게발에 한 번에 두 개가 다 안 들어가요. 뒤에 조금 모자란데 그래도 파레트가 단단해갖고 두 파레트 들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무게도 적당한 것 같고 다만 높이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거의 천장에 닳든 말든 해갖고 혼자서는 못 내려가고 보조작업자가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그분 작업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현장 이 건물은 제가 이 건물 신축 때부터 여기 드나들었는데 보통 때 이제 석고부터 내릴 때 보면은 지하 4층까지 내려가요. 이제 오전 중에 내리는데 그때 출근 시간에 겹쳐버리면은 여기 또 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오늘은 이제 야간에 하니까 지하 1층에다가 전부 내려놓고 요걸 이제 밤새껏 이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다 양중을 하실 거예요. 밤에 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네요.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면 되니까요. 다만 야간 작업 시에는 이 도로에서 작업할 때 더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 차량에 있으면은 더군다나 지게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나저나 지금 이번에 철자재를 먼저 떠야 되는데 저보고 석고부들 먼저 뜨라고 하시네요. 이 화물차 분들은 이 순서를 잘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빨리가 내리고 자기 온 순서대로 내리고 또 다른 일을 잡든지 아니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지금 화가 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편의점에서 껌을 하나 사더라도 순서를 뺏기면은 막 화나잖아요. 이분들이 그 생업인데 더 힘드시잖아요. 이게 제대로 그 나는 빨리 내리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차를 먼저 내려줘 버리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순서대로 내려드리고 싶어 갖고 순서대로 내리려고 하는데 이 하주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지 그 차 한 대 정도 먼저 내리는데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피치 못하게 늦게 온 차를 먼저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순서대로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순서를 바꿔서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순서대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경량 철자재 제가 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한 번에 뜨면 되니까 그래갖고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차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두 번째로 오셨으니까 두 번째로 내리는 게 맞죠. 석호보드 사장님은 요거 한 번만 뜨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드려야지 마음이 편하지
아까 우리 하주분이 석고버드부터 내리라 그럴 때 조금 당황했어요. 여기 경량 철자리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내리면 되는데, 그리고 밑에 공간도 넓은데 왜 굳이 석고버드부터 내리라 그러나 그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순서가 다시 잡혀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쵸? 저희도 당해봤잖아요, 많이. 어디 물건 사러 갔을 때 그런 일 많이 당하죠? 저도 불과 며칠 전에 당한 일인데요. 올리브영 아시죠? 그곳에 가갖고 선스틴인가 뭔가 하나 사가지고, 거기는 이제 카운터가 두 군데 있었어요, 계산하는 곳이. 저는 이제 앞에 양쪽에 사람들이 한 명씩 서 있길래 계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한 줄 서기식으로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선 그 카운터 뒤로 가서 붙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고 계신 분들 앞에. 그래갖고 한 분씩이니까 또 이제 양보를 해드렸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좀 이따 또 오더니 또 그 앞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저기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부터 줄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저를 어필하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지금 막 이제 계산하시는 분한테 저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막 계산하시던 분이 아 그럼 먼저 하세요 하면서 울컥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울컥 해야 되는데 그분이 울컥 하셔갖고 아 순간 또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제 꾹꾹 참느라고 저도 그렇게 이제 성질이 좋은 편은 아니고 저도 이제 분노 조절 자례가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데 꾹꾹 참았죠. 상대방이 이제 저보다 약하신 분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분노 조절 자례입니다. 상대방이 약하면은 저는 이제 분노를 안 일으키고 상대방이 저보다 세고 그럼 저는 이제 분노를 하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 포인트는 뭐냐, 분노 조절 자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 현장에 따라서 그 하물차는데 하차하는데 막 한 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진짜 상황이 별별 상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 하물차가 한 다섯 대 정도 왔는데 내 순서가 뒤로 밀려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거기서 화내면은 또 어떤 하주분은 그냥 싫고 가라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서로 그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어저께 어디 현장 갔다가 화내고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그 상대방 분이 먼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저 진짜 어제 저도 분노 조절 잘했는데요. 아니 현장을 갔는데 가는 중간이었죠. 거의 현장을 다 가갖고 가다 보니까 하물차 분이 저 앞에 계시는데 저보고 먼저 막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은 막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고 있었더니 또 계속 손짓을 해서 앞으로 갔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 제가 아니 처음 보자마자 왜 짜증이냐고, 나도 화나는데 이렇게 짜증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영업용 지게차 하면 전화하지 말라는 거는 좀 극약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게 되면은 저도 화가 나요 그냥. 요즘 날씨 덥고 이 불쾌지수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그냥 화나는 일이 많죠. 화를 좀 사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조심해서 저도 하고 있는데 어제따라 그 화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날은 계속 그런 일만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아 이거 영업용 지게차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일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한 두 가지만 겹쳐도 좌절을 하게 된다 그러죠. 아주 아 힘 빠져버려요. 특히나 어제는 이 가는 곳마다 일이 단순한 작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그냥
머리에 지나는 작업들만 이렇게 몇 개 하고 나면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늦게 전화 온 거는 아예 제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화도 받고 딴 데 넘겨드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간 작업은 좋아요. 고리스크 고비용이라고 일단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